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의 경제가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당초 스리랑카는 독특한 자연 풍광과 인도양과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지리적 이점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개발도상국이었으나 중국 당국 측의 1대1로의 일환인 진주 목걸이 전략의 대상지가 됐습니다. 진주 목걸이 전략이란 인도 대륙을 진주 목걸이처럼 감싸는 핵심 거점에 중국의 위안화가 투자된 항만을 만들어 중국에는 군사 용도의 항만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진주 목걸이가 아닌 인도에 있어서는 울강이가 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 항구는 중국 당국의 1대1로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적극 수용한 스리랑카는 결국 중국 위안화 빚이 과도하게 부풀어버리자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못한 스리랑카는 매일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이 스리랑카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측의 진 빚을 갚지 못한다면 결국 스리랑카의 콜롬보 항구는 중국의 항만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군사 목적의 다목적 항만으로 활용되어 인도의 목을 조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2016년 중국 위안화가 IMF SDR 특별인출권을 갖는 중기축 통화로 선정된 이후로 중국은 세계를 더욱 풍요롭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증진과 민주주의 확산에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시대적인 식민주의, 제국주의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고 위안화의 기축 통화 지위 역시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를 발행하는 중국 당국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확장주의에 멈추지 않고 최근 전범국이 되어가는 러시아의 루블화와 동맹을 맺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페트로달러 결제 시스템의 우방관계를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즉 1970년대 이후 사우디에서 나는 모든 석유를 미국 달러화로만 결제하던 전통이 있는 제도를 중국 측이 비집고 들어가 달러화로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가로채가면서 중국 위안화 패권이 바야흐로 미국 달러화가 주도하는 세계 기축통화 패권을 뒤흔드는 상황에까지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제 동맹국이 필요한 상황인데 IMF SDR 특별인출권협회에서 중국 위안화가 퇴출되고 한국 원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원화의 위상 변화는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만주 지방에도 영향을 줘 결국에는 위안화가 초토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IMF의 특별인출권안이 있는 화폐, 즉 SDR 통화는 세계 딱 5개 통화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페이퍼골드, 종이금으로 불릴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화폐로서 사실상의 중기축 통화로서 군림하는 화폐인데요. 현재는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 스털링, 유로화, 일본 엔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중국 위안화가 포함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그 나라의 무역 규모를 기준으로 5개 순위 국가를 선정하고 정치적 판단, 가장 IMF 지분이 높은 미국 워싱턴 정가의 입김으로 SDR 통화가 결정됩니다. 5년마다 어느 나라 통화가 IMF 특별인출권을 갖는 통화가 될지 통화 바스켓 구성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는 2022년 8월 1일 새롭게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 원화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고 한국은행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IMF SDR 통화에 편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무역대국으로서 충분히 가입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 지역에서의 한국 원화 통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으로의 한국 원화 통용 및 달러화 등 기축 통화 유입은 불법처럼 돼버린 상황이지만 북한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한국 원화가 자유롭게 법정 통화로서 통용이 되고 또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과 유통을 북한 내의 시장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원화의 통용은 오히려 북한 내에서도 미국 달러화, 특히 중국 위안화보다 더 신뢰가 가는 통화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내에서 한국 원화가 통용되기 시작하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한국 원화의 사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중국 동북 삼성 지방에서 급격히 중국 위안화의 통화 사용이 축소되고 더욱 가치 높은 통화인 한국 원화가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위안화는 IMF SDR 특별인출권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스리랑카의 경제 붕괴도 이러한 중국의 부도덕한 중기축통화 발행국 지위를 이용한 패권확장주의가 세계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소국의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데 남용되는 것은 IMF의 창립 의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퇴출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 확산,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가치 높은 양품질의 제조업 생산국가로서 세계 5위의 수출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충분하게 한국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 중기축 통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IMF에서는 새로운 통화 바스켓이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활발하게 IMF의 지분과 영향력이 가장 센 미국 워싱턴 정가에 활발하게 한국 정책 결정자들이 접촉하여 한국 원화가 중기축 통화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원화가 중기축 통화의 지위를 얻게 되면 북한 내에서 한국 원화의 통용이 쉬워질 뿐 아니라 SDR 기축통화 지위에서 탈락한 중국 위안화를 대신해서 북중 접경 지역, 특히 조선족 자치주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같은 지역에서 한국 원화 통용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도 강력한 중앙은행 통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화폐가 북한 내에서 힘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 위안화가 IMF SDR 통화 바스켓에서 퇴출된다면 중국 동북 삼성 지방에서도 더 이상 중국 인민폐가 힘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스리랑카의 경제 붕괴에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이웃 국가를 침공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나라로서 러시아의 금융거래를 가장 많이 돕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IMF 중기축 통화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 당국 측에서 힘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제적 리더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계 제3차 대전을 막기 위해 만든 기관인 IMF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특별인출권 지위 박탈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사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건의 중국 개인 문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 문제 등 중국 내부적이나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제대로 된 국제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이 의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 증진과 민주주의, 인권 개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서 우뚝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조선은행은 만주를 개척하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이용된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는 자국 일본엔화의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 개척하는 만주 지역에서 통용될 화폐를 일본 열도에서만 사용되는 일본 엔화가 아니라 일부러 만주 지역에서는 조선은행권을 사용하게 해서 한때 조선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에서도 널리 사용됐을 정도로 준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암담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지만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의 한국의 중앙은행 차원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을 넘어서 북한 그리고 과거 잃어버린 옛 고토인 중국 동북 삼성 만주지방에 또다시 한국의 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중기축 통화로서의 확장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8월 한국의 화폐가 중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까요? 또 북한에서 한국 원화가 통용되고 북한의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